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여호 짜자자자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5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건물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저쪽에 보이는 저 과거 호텔 건물 있잖아요. 저기 좀 유명해요. 이 해변에 랜드마크 같은 거라서 저기는 뭐 구경하러도 많이 가더라고요. 가는 길에 또 여기 위치가 또 이만큼 아름답고 막 재밌겠다. 크로아티아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는 약간 지도상으로 어떻게 보면 고립인데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거 워낙 관광지라 조금만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해동물인데 그냥 그늘처럼 살.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서울 삼전동입니다, 여기가.